부사관이에요. 와, 진짜 멋있다. 그러면 관심이 좀 있는 편이셨던가요? 저는 엄청 많았었던 편. 휴가 갔다 오면은 막 자꾸 밖에서 온다고 사람들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수술하기로 한 서지영이라고 합니다. 눈 재수술이랑 코 재수술 하기로 했어요. 그러면은 눈이랑 코는 언제 하셨던 거예요? 눈은 19년도에 했고 코는 21년도에 했어요. 눈 쌍꺼풀 수술했었는데 여기가 풀렸거든요. 쌍꺼풀이. 코는 처음에 안 그랬는데 뭔가 끝이 동그랗게 변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처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끝이 좀 떨어진 네. 느낌. 의대라는 직업은 왜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?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운동을 했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부사관이에요. 와, 진짜 멋있다. 여군분들도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가요, 얼굴에?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. 케이스가 있구나. 네. 그러면 관심이 좀 있는 편이셨던가요? 저는 엄청 많았었던 편이. 그냥 저는 군대 있을 때도 시간 될 때마다 그냥 계속 했었어가지고. 아, 틈틈이 휴가 나와서? 네. 휴가 갔다 오면은 막 자꾸 밖에서 온다고 사람들이.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다시 하면은 사진 찍을 때나 이럴 때도 만족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나와서 사회에서 사는데 조금 더 예쁘지? 네, 맞아요. 쌍꺼풀이 좀 괜찮을 때예요? 네. 군대에서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? 많았죠. 사진 포토샵 안 하고 올리고 싶어요. 포토샵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? 오래 걸리진 않는데 좀 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사진보다 좀 별로네? 약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는데. 그쵸, 그쵸. 아, 진짜?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. 아, 그래. 친구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. 사진빨 장난 아니다, 약간 네. 이런 느낌으로. 사진빨이 잘 받는 게 아니라 포토샵을 잘 받는 거거든요. 박아넣기나 아니면은 기증맥을 쓰는 걸로. 코 상태는 지금 어떻다고 얘기 들으셨어요? 코 높이는 안 높아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끝에를 조금 올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코가 좀 뭉툭해 보인다고 해서 여기를 좀 빼는 걸로. 근데 제가 말하기 전에 미리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잘 될 것 같다 생각했어요. 그러면 라첼은 어떻게 알고 신청해 주셨는지? 인스타에서 봤어요. 자기 관리 더 열심히 하고 더 예쁘게 살자. 고치고 싶은 게 어떤 거세요? 틀린 거? 아니면 코가 직선인 거? 네, 여기가 동그란 거. 아, 동그란 거? 지금 코는 전체적으로 약간 삐뚤어져 있고요. 콧구멍 자체가 많이 내려올 수가 없는 콧구멍이에요. 그러니까 여유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내리면서 올려준다 생각하시면 되고 코끝 조금 더 높이면서 콧구멍 내리고 뒤주 빼준다. 그렇지만 내려오거나 높아지는 게 한계가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. 막 되게 막 확 높아지고 이럴 수 있는 코는 아니에요. 여기도 좀 줄어들죠, 그럼? 코가 이제 높아지면 좀 줄어들어요. 그래서 얘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못 높아지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때는 코뽀를 살짝만 잘라서 좀 줄여드리도록 할게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그리고 하면서 여기 통통한 것도 조금 줄일 거예요. 근데 이 코 역시도 지금 굉장히 딱딱한 피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줄어들지만 굉장히 막 확 얇아지는 건 아니에요. 높여서 라인 잡고 얄쌍하게 하고 콧구멍이랑 비주 뺀다. 필요하면 콧볼은 원래 대로면은 피부가 잘 올라가서 얄쌍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생각보다 많이 못 높아지면 살짝 속 안으로 잘라서 조금 줄여드린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만들어드릴게요. 아셨죠? 지금도 이쁘긴 한데요. 좀 귀여운 느낌? 눈 자체가 약간 안으로 좀 들어간 함몰 형태의 눈이어서 사실 이런 눈은 막 화려하고 막 크게 라인을 만들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. 본인의 이미지랑 이제 나올 수 있는 눈이랑 이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지금 앞전에 수술한 눈이 막 풀렸다기보다는 라인이 되게 낮아진 상태거든요. 이마를 좀 많이 쓰는 습관이 있어서 덜 쓰는 느낌으로 바뀌도록 할 거고요. 라인 자체를 좀 시원하면서 좀 개방감 있게. 지금 제가 잡은 라인이 좀 인아웃 라인이라는 거예요. 전반적으로 라인을 높이면서 눈뜬 힘도 조금 강화할 거예요. 그럼 이제 라인이 앞뒤로 좀 더 뻗는 느낌이 강해지니까 절개랑 약간의 눈매 교정 그리고 앞팀 재수술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수술 잘 받고 올게요.
안녕하세요. 저는 고재 수술한 지 2주 차입니다. 일단 현재 상태는 코는 옆에서 봤을 때 아직 붓기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원장쌤이 보시고 코는 더 얄쌍해질 거라고 하셨어요. 그리고 눈은 내렸을 때는 티가 많이 나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는 티가 많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빠른 회복을 위해서 호박즙도 진짜 열심히 먹었고 잠도 2주 가까이 안 자서 잔 것 같아요. 시간 될 때마다 얼음찜질도 해주고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도 꾸준히 해줬던 것 같아요. 확실히 수술하기 전에는 코끝이 둥글고 옆에서 봤을 때 코끝이 좀 떨어져 보였는데 지금은 붓기가 빠지기 전인데도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 지금보다 더 얄쌍해질 거라고 하셨으니까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. 눈은 원래 수술하기 전에 쌍꺼풀 한쪽이 풀려서 짝눈이었는데 짝눈도 맞춰지고 라인도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붓기가 더 빠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식단으로 밥을 먹을 것 같고 시간 될 때마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조깅 정도는 꾸준히 해줄 것 같아요. 원하는 코와 눈을 만들어주신 원장쌤들에게 감사드리고 좋은 기회 주신 라첼 TV도 감사합니다. 2탄에서 만나요. 제 수술 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